Times. 네, 텍사스 스페셜하고 마샬 조합 어땠습니까?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났죠? 아, 설렙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저희가 제대로 JCM 800의 맛을 텍사스 스페셜로 봐서 아주 행복한 리뷰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앞으로 다른 하이게인, 뭐 하이게인이 아니고 그런 게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타들, 뭐 깁슨이라든가. 예. 예. 그때 은총 씨가 이제 레스폴로 치는 사운드를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보면서 아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아, 좋죠. 네, 앞으로 기타면서도 그런 뭔가 여러분들의 예전에 그런 노스텔지를 자극할 만한 그런 사운드들을 자주 들려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JCM 2000이 JCM 80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은 6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선생님이 오늘도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야, 이거 어떡하나. 이게 또 얌전하네. 여기 뭐 시꺼매. 이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아하, 예. 이거 약간 인두로 지진 거 인두로 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인두로 지졌으면 그 사람밖에 없군요. 누군가요? 강일이 기타네요. 아, 인두 마스터. 인두 마스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인두를 그 딴 데다 지지지 이런 데다 지죠. 지난 아, 시간에는 그 이제 그 시계 수리공이 이렇게 올라. 이건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도 얌전하잖아요. 또 강일이 얌전하잖아요. 그리고 인두로 지지고 지가 막 이렇게 딱 했어. 정리 정도는 사포질을 해서. 네. 예, 강일이 기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일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버즈비에 근무했었던 예. 네, 그 엔지니어 겸 지금은 예. 볼링 선수로 일을 활약하고 있고 네. 지금 볼링 공도 잘 깎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잘하는 예. 그런 친구인데 인두 마스터. 예, 인두 마스터. 인두로 이렇게 예. 지진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엔지니어 기타, 예, 강일이 기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예. 이제 슬슬 아이템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뭔가 뭐 엄청난 디테일은 없죠, 여러분. 네.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계 수리공 아주 재밌었어요. 예전 무슨 해군 막 이런 거 할 때가 진짜 웃겼는데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예. 특징 잡기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도 뭐 하여튼 꾸역꾸역 해보겠습니다. 예, 헤비랠릭이니까. 예. 자, 오늘은 2022 펜더 커스텀샵 2022 타임머신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CZ564358 모델이고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입니다. 야, 좋다. 859만원. 계속 화가 나죠.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59kg. 조금 무게가 나가고요. 두께 44플러스 2mm고 12프렛 뒷둘레가 79mm로 상당히 두텁습니다. 넷감 자체가 빠딱 그 자체예요. 되게 묵직해요. 예, 그렇죠. 개체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꼭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렉에 60 오벌 C쉐입 넥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에 42mm 너비고요.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일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픽업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2톤의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너무 텍사스하죠 지금 소리가. 그러네요. 네. 스택 막 텍사스. 그렇게 들려 또 텍사스. 야, 세계 최초 텍사스 기타로 치기. 이게 미들 픽업이 참 펀치감 있고 좋네요. 네. 이게. 아우, 좋아. 완전 텍사스. 아, 이제 저 이 리프만 들으면 텍사스가 될 것 같아. 텍사스. 어우, 좋다.
너무 화끈한데. 어, 왕 화끈합니다. 네. 오늘 좀 신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세게 치십니다. 자, 800입니다. 800입니다. 텍사스. 이게 자갈 굴러가는 소리인데 되게 디테일하게 굴러가네요. 자갈이. 어우. 어우. 와 이거 뭐 좋다 나, 진짜 팔백 침치순 야 듀얼리스트 어 좋다 레드락이고요. 마샬 게인인데요. 자, 프리앰프를 다시 8까지 올려서 와. 아, 진짜 좋아. 좋지 않습니까? 이건 우와. 800 리뷰가 돼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리뷰를, 아 너무 좋사. 아, 리뷰를 아 그러면 아 뭐 메이킹을 또 해봐야죠. 네, 아 진짜 좋네요. 팬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800.
덩달아 좋아져. 이상해. 아 좋다. 야 진짜 좋다. 그럼 바로 잔주 묻혀서. 자 여러분 우리 공강제는 안 쓰고 듀얼리스트 썼다가 마샬 개인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일이다 생일. 야 너무 좋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이렇게 좀 드라이하고 건조하잖아요. 좀 그 밴드 소리가 좀 건조한데 로즈우드 함량이 많을수록 덜 건조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즈우드 함량이 많을수록 덜 건조하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계속 나왔었던 그 픽업들. 네. 이 사실 뭐 다 좋았었거든요. 네. 유비 픽업들 이거 F60 픽업도 충분히 그렇죠. 사운드가 좀 후끈하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텍사스 스페셜의 이 뭔가 지글지글한 이 사운드가 네.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 네. 오늘 또 800을 만나서 이 텍사스 스페셜의 사운드가 더 훨훨 날아간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텍사스 스페셜 픽업이 아주 자유롭게 네. 사운드가 난다는 의미에서 텍스 프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프리. 네. 자 또 스쿼드를 또 돌려볼게요. 스쿼드를 돌려봤는데도 네 뭐 지난 시간과 똑같죠. 네. 뭐 달라질 게 없죠. 달라질 선생님 게.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평점 80, 평균은 79.5. 가격이 이제 이 지경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80을 못 넘네요. 버샷도. 아 그러네. 네, 사운드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오늘 같이 리뷰 또 같은 점수로 79.5로 마무리가 됐고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